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노령기 고양이일수록요, 자꾸 걷고 사냥놀이에 몰두하고 주인과의 상호작용 운동에 몰두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7살 이상의 노령기에 접어든 고양이는요, 반드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도 사랑해 놀이야.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내 고양이를 오래 살리는 10가지 방법 2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들은요, 1편 먼저 보고 오세요. 아셨죠? 여섯 번째는요, 계속 운동을 시켜서 근력과 뇌의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력 운동과 뇌 기능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뇌 기능은요, 근력 운동 없이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머리만 써서는 뇌 기능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뇌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기 사람들도요, 계속 근력을 유지하고자 뭐 등산을 하고 걷고 산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령기 고양이일수록요, 자꾸 걷고 운동하고 사냥놀이에 몰두하고 주인과의 상호작용 운동에 몰두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근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요, 펌핑 작용으로 뇌의 혈류량을 늘려주고요, 뇌에서 운동 조절 능력을 유지시켜주며 계속 생각을 하게 돼 뇌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몸을 자꾸 움직여야 뇌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치매를 늦춰주고 몸의 노화 역시 늦춰주는 최고의 방법은요,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노화는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살이 찌지 않게 살펴보시고 항시 움직이게 해주세요. 떨어진 근력과 늘어난 체중은요, 노화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아셨죠? 다음 일곱 번째, 해마다 건강검진으로요,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7살 이상의 노령기에 접어든 고양이는요, 반드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보다 7배나 빠른 시간 속을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사는 동안요, 고양이는 우리의 7년에 해당하는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7배나 빨리 늙고 있으며 우리보다 7배나 빨리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자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슬프네요. 해마다 건강검진을 꼭 해주세요. 그 사이 어디가 나빠지진 않았는지, 그간 건강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리 발견을 한다면요, 빠르게 조치해서 수명을 늘리는 일은요,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역시요, 직접적으로 고양이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생활 환경을 꾸며주셔야만 합니다. 생활 환경에서 오는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요,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화장실 위치라든가 밖을 볼 수 없는 어떤 고독한 생활 환경, 높은 곳이 없어 답답한 휴식 공간이나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영역권, 안 좋은 공기 혹은 위생적이지 않은 모래나 충분히 쾌적하지 않은 온도, 뭐 이런 것들이 고양이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나 고양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의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란 것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혈당이 높아지며 고양이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면역력 저하의 결과로요, 고양이는 위장염, 또 과도한 구름에 의한 피부염,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특발성 방광염 같은 것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양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서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게 하고 고양이가 항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고양이에게 여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종국에는요, 빠른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아홉 번째, 충분한 수분의 공급으로요, 항시 탈수를 방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성적인 탈수는요, 고양이의 노화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을 시킵니다. 사막 유래의 동물인 고양이는요, 선천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또 자주 먹는 습관이 형성이 안 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건사료 위주의 수분 함량이 거의 없는 식습관 자체도요, 수분이 섭취에 굉장히 큰 제한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만성 방광염이나 FLUTD 같은 비뇨기과 질환에 잘 걸리게 되고요, 또 신부전이나 다른 여러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응, 나도 사랑의 놀이야. 생각보다 많은 노령의 고양이들은요, 경도에 탈수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인은 이를 되게 간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을 자주 마시는지, 눈, 코, 입 등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건강한지, 또 피모가 푸석거리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지도, 아니면 무력하게 엎드려 있지만은 않은지 항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충분한 캔살의 공급과 항시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과 수명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열 번째, 항시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잠자리는요, 사람이나 고양이나 수명에 영향을 준 만큼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잠자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양이는요, 하루 평균 18시간 정도를요, 잠으로 보냅니다. 특히 노령기에 접어든 고양이는요,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잠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는 일생의 상당 부분을 잠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고양이에게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죠. 고양이는 자신의 몸 상태나 주변의 온도, 고양이 간의 서로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잠자리를 스스로 다양하게 정합니다. 고양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잠자리를요, 조용하고 또 집사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마련해 주시고, 대체로 푹신푹신하고 고양이가 폭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잠자리를 고양이는 선호합니다. 여름에는 따스한 곳과 차가운 곳 모두 잠자리를 만들어 주어 고양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런 대리석 형태로 된 잠자리도 좋고요. 이런 폭신폭신하고 아니 오목한 이런 잠자리도 좋습니다. 고양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전기장판이나 뜨거운 물을 넣은 탕파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으나, 저온화상에 주의해서요, 고양이 몸에 직접 안 닿도록 두꺼운 것이나 담요를 둘둘 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고양이의 수명을 늘려주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내 고양이가 행복하고 오래오래도록 내 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는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